안녕하십니까. 켈리 튜브입니다. 오늘은 디펜 캘리그라피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많은 분들이 디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영상으로 클리어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디펜은요, 다른 뜻이 아니라 거창한 뜻이 아니라 찍는다라는 의미입니다. 그러니까 뭘 찍느냐? 잉크를 찍는 거겠죠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디펜 캘리그라피를 배우면 항상 이렇게 이런 식의 느낌만 디펜 캘리그라피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고요. 잉크를 찍으면 다 디펜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유리펜, 글라스펜도 글라스펜, 디펜 글라스펜이라고도 합니다. 지금 옆에 보시는 조금 이상하게 생긴 펜은 룰링펜이라고 하는데요. 이 역시 잉크를 찍어서 사용합니다. 그러니까 잉크를 찍는다 하면 다 디펜이라고 하겠죠. 만년필에는 잉크 카트리지나 컨버터가 있기 때문에 디펜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. 저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. 자, 그러면 한번 룰링펜 찍어볼까요? 자, 디펜 잉크를 찍었죠. 이거는 룰링펜이라고 하는데요. 보통 이렇게 힘 주고 팍팍팍 쓰는 듯한 느낌으로 갑니다. 뭘 써볼까요? 투데이를 적어봤습니다.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바박 적는 스타일이고요. 사실 이 롤링펜으로 한글을 많이 썼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글을 좀 많이 썼었어요. 나오네요. 이런 식으로 한글을 좀 많이 썼었어요. 자, 그 다음은 글라스펜입니다. 유리펜이죠. 유리펜도 역시 네, 글라스펜 아까는 이제 보니까 깨졌더라고요. 글라스펜 조심하셔야 돼요. 자, 이렇게 잉크를 묻혀서 글라스펜이라고 적어봤습니다. 그 다음은 제가 많이 쓰는 디펜 캘리그라피나 찍고요. 오늘은 디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디펜은 다른 거창한 뜻이 아니라 그냥 잉크를 찍으면 다 디펜입니다. 고맙습니다.